말도 안 돼. 거기서 또 정치. 이게 정치 같아. 가운데 선 그러네. 있는 거 보니까. 그러네. 딱 2층에서 설거지만 해도 영어. 네, 바로 2층에서. 네. 지금은 여기가 지금 완전 막혀버려가지고. 그럼 거기를 그 일로 우회로 일로 빼고 계시는 상황이시네요. 네. 지금 따로 빼신 거군요. 많이 오셨거든요. 네. 5분 정도, 6분 정도 오셨는데. 네네. 맨돌이 없어서 우리 어디로 나가는지도 모르겠고 다. 발로가 어디로 나가는지 전혀 모르신다는 거죠? 네. 여기는 아래도 덮방을 했는데 얘를 빼볼까? 아. 오, 싱크대 때문에 안 빠지겠구나. 오. 지금 잘라도 될 것 같은데? 어떤, 아, 나무를요? 네. 이거를요? 네. 그렇죠. 작업하려면은 힘드시지 않아요? 싱크대 상관없어요. 이건 버리셔도 되고. 아니, 안 하고서 저걸 뺄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 뭐, 캡을 잘라야죠, 그러면. 캡 안 쓰셔도 된다는 거잖아요? 캡은 버려도 된다고. 이게 벗겨지면 제일 좋고. 선생님, 외부 관로 쳐주실 수 있죠? 아, 진짜 책임감입니다. 찾아드려야지 무조건. 찾아드려야지. 선생님 그거 기다리고 있었어요. 응.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쇄하는 헤드를 사용을 할 거고요. 이게 잘 통과해서 성공이 되면 그 다음에 넓혀주는 헤드를 쓸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시경을 넣어서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고 관로를 찾을 거예요. 꺾었어? 여기를 더 못 들어가요 지금. 우선 저기 체인으로 조금 넓혀볼까? 네. 이쪽을. 감사합니다. 이제 3.4m. 아까보다 좀 더 들어갔지? 오케이. 그러면 다시 보레드로. 응. 다시 보레드로 뚫으면 됩니다. 제가. 터널을 지금 뚫고 있습니다. 기름이 어마어마해요. 저 일단 제대로 탄 것 같아요. 오케이. 거기하고 정티였네요 그러면. 여지껏 나가는 출석으로 제대로 길을 타기가 어려웠어요. 일반 장비로는. 길이 양갈래로 삼거리인데 항상 2층 쪽으로만 가도록 되어 있는. 문제는 앞쪽으로 가야 되는데. 일로 가는 것 같은데. 그쪽으로. 근데 내시경은 자꾸 이쪽으로 들어갔네.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탔어? 탔어요. 탔는데. 어, 어. 타자마자. 타자마자 엘보. 와, 말도 안 돼. 지금 꺾였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또 엘보. 엘보. 다시 엘보. 근데 정치 같기도 하죠. 아 말도 안 돼. 거기서 또 정치. 이게 정치 같아. 가운데 선 그러네. 있는 거 보니까. 그러네. 불은 어느 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 한번 지켜보죠. 왼쪽으로. 왼쪽으로. 네, 일단 알았어요. 오케이. 아, 되게 복잡하게 돼 있네. 실패하실 수밖에 없어. 그 내시경 없으면 뚫을 수가 없어. 옆집이 이쪽에. 75입니다. 거기도 다 옆구배네, 입구에도. 네. 그리고 여기에는, 여기 물이 늘 차있는 거지. 네. 넣고, 바로 열고. 아, 여기도 100% 물 차있고, 이 터널을 다 뚫은 거예요. 안에 있는 기름덩어리. 여기서 다시 또 정체. 정체죠. 말도 안 되지. 네. 네. 아, 오케이. 아, 와, 여기까지 역구뱅 거야. 보세요, 이제 살짝만 가면. 물이. 네. 근데 지금 보면 여기는 앞으로 10cm 차이로.
근데 뒤에는 그냥 잠겨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계속 그냥 여기 예. 스테이예요? 원래 이렇게 와. 돼 있어야 되는데 스테이 아니면 역으로 돼 있어요. 역으로 돼 있다가 언덕 넘어서 내려가는 거예요. 우선 여기 위치부터 찾아볼게요. 이게 외벽이 이제 왜 네. 관통해서 그런데 저 집에서 뒤집 넘어오는 중간에가 중간에가 제대로 제대로 역곡해져 그런데 싱크대는 세상에 그쪽 저쪽 화장실 쪽으로 갔다가 다시 리턴해서 이쪽으로 그렇죠 아까 저쪽 화장실 찍었는데 다시 일로 온 거예요 지금 와 미쳤다 공사할 수도 없고 다른 집이 미치니까 모르겠네요 다음에 맡기면 안 오신 분 아니에요? 마음 같아서 마음 같아서 그러고 싶어. 와야죠. 와야죠. 저희 이름이 있는데 와야죠.